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썬 기초 문제풀이 오늘은 배열 2번의 형성평가 7번, 8번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2행 3열 배열을 두개 선언하여 각각의 값을 입력받은 후두 배열의 같은 위치끼리 곱하여 새로운 배열에 저장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요 2행 3열 배열 하나, 둘을 입력을 받아서 값을 저장을 해주고, 같은 위치에 있는, 예를 들면 이 3이랑 9,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값을 출력을 하자입니다. 그런데 출력을 할 때도 그냥 출력하지 말고, 새로운 배열에 저장한 다음에 출력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지켜서 코드를 적어볼게요.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통째로 리스트 안쪽에 집어넣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응용을 해서 리스트 1은 비어있는 상태로 하나 만들어두고, 우리가 늘 리스트를 입력받기 위해서 했었던 기다란 한줄 있죠. 리스트 map int, input.split. 요거를 여기 리스트에 집어넣겠다 해서 앞에다가 list1.append를 사용을 해서 추가를 해줄 건데, 요거를 두 줄을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문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사실 뭐두 줄이라 가지고 포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해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개짜리 포문을 만든 다음에 그 안쪽으로 코드를 넣어서 첫 번째 배열에 입력을 완성을 해주고, 자, 앞에 있는 first array라고 하는 거는 더 위쪽에다가 프린트를 해줄게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번더 적어주고, 프린트에 대한 내용만 second array로 복사를 해준 다음에 리스트의 이름을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바꿔주면은 그 밑에 두 번째 배열까지 입력을 받는 걸 완료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프린트 리스트 1번과 리스트 2번을 찍어 볼게요. 실행한 다음에, 자, 저는 뭐 여기 있는 거 말고 아무거나 빠르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넣은 대로 중첩 리스트로 만들어서 두 개가 딱딱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저장할 배열도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간단하게 리스트 3으로 지어주겠습니다. 원래 약간 이런 식으로 대충 리스트 이름을 짓는 거는 되게 안 좋은 버릇인데, 저는 문제를 풀다가 귀찮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좋은 이름을 사용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런데 요세 번째 리스트는 중첩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두겠습니다. 두 줄이 각각에 저장될 수 있도록 미리 구조를 만들어 주고, 자, 이제 포문을 사용을 해서 이 1번 리스트, 2번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곱해서 이 3번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for i in range에서 2행 3열이죠. 그러면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큰 포가 두번 돌아야 되고, 안쪽에 다시 한번 도는 j의 값이 세번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스트 3에, 자, i 번째에 새로운 값을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이첫 번째 포문이 돌 때는 여기에 값이 추가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포문이 돌아갈 때는 여기에 값이 추가가 될 겁니다. 0번 칸, 1번 칸, 요렇게. 자, 어떤 값을 추가할 것이냐? 각각의 자리에는 이 1번, 2번 리스트에 있던 값들을 곱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 1번에 있는 i번, j번의 값 곱하기 리스트 2번에 있는 i, j번의 값,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추가해주겠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출력할 때도 또한 이렇게 중첩 포문을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해도 되는데, 프린트를 이제 한 줄을 쭈루룩 리스트를 출력하는 거를 사용을 한다면 포문을 하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i in list 3라고 한 다음에 프린트 통째로 i를 한 줄을 출력하면은 큰 전체 리스트 안에 안쪽에 중첩해서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개가 각각 i에 들어가게 되고, 자, 얘네들을 앞에다가 별을 붙여서 출력을 하면, 리스트에서 별을 붙여서 출력을 하면 안쪽에 있는 게 이렇게 공백을 가지면서 쫙 깔끔하게 한 줄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출력을 해준다면은 이 출력 예시와 같은 모양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꽤 길어졌는데 코드가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형 예시 있는 걸 똑같이 넣어 볼게요. 네 줄을 다 넣고 나면은 예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잘 계산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리스트 3의 모습도 찍어서 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봤다면 좀 어려웠겠지만 우리는 앞에서 비슷한 문제로 많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마 풀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자, 소스 코드 제출. 100점 처리가 잘 되죠? 자, 넘어가서 8번 문제. 4행 2열의 배열을 입력받아 가로 평균과 세로 평균, 그리고 전체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고 합니다. 정수로 출력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4행 2열의 배열이 있다면은 가로의 평균, 그러면 총 4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평균, 이렇게 평균, 이렇게 평균, 이렇게 평균. 그 4개를 한 줄에 걸쳐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로의 평균.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세로 줄, 두 번째 세로 줄 해서 평균이 2개가 나옵니다. 그걸 두 번째 줄에 각각 출력을 하고, 마지막에는 전체 평균을 출력을 한다. 자, 일단 요것도 입력을 받아서 얘를 리스트, 중첩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한 줄씩 추가를 해서 이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네 번의 포문을 바로 작성을 해주면, for in range를 네번 돌리겠다. 그리고 내용은 리스트에 값을 추가하는데,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 map, int, input. split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각각의 가로의 평균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요거를 리스트로 한번 구해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avg 평균 언더바 이제 가로 버티컬 해서 리스트를 만드는데, 일단 숫자를 전부 다 0000, 0을 4개를 넣어서 시작을 해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세로의 평균을 구할 때도 두 개의 값이 구해지는데, 요거를 두 개의 0이 들어있는 리스트로 미리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체 평균은 한 개니까 avg 해서 0으로 변수로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계산한 다음에 출력해도 되는데, 저는 좀 뭔가 깔끔하게 저장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한 포문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얘가 4행 2열의 배열이기 때문에 중첩 포문을 for i in range에서 바깥에 4, for j in range에서 안쪽에 두번 이렇게 돌리고요. 여기에서 가로의 평균, 세로의 평균, 전체 평균을 바로 다 구해줄 수 있어요. 일단은 가로의 평균은 우리가 값을 4개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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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서 그 값을 저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한 가로에는
공통점이 두 개의 i 값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행 2열의 배열을 만들고 이거를 뺄때 리스트에 0번에 0번 칸이 이 가장 첫 번째 16이고, 그 다음에 0번에 1번 칸이 그 옆에 있는 27입니다. 그러면 요 J의 위치에 있는 값은 바뀌지만, I에 있는 위치는 같은 숫자들을 공유를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I를 가지는 값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요렇게. 리스트에서 같은 아이를 가지는 그 값들을 여기다가 다 차례대로 하나씩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에는 이렇게 16과 27이 더해질 것이고, 두 번째에는 이 39와 100이 더해질 것이고, 세 번째에는 뭐 19와 88,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예요. 세로의 합을 구할 때에는 자, 요 세로 줄에 있는 숫자들은 이렇게 리스트의 i, j에서 j가 다 똑같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j 칸에다가 플러스는 누적을 하겠다. 리스트의 i, 리스트의 j를 담아주면은 그러면 요두 칸에 대해서 첫 번째 칸에는 요 16, 39, 19, 61이 더해질 것이고 두 번째 칸에는 27, 100, 88, 20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체의 합은 요 변수에다가 그냥 리스트의 ij를 싹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평균을 다 구한 건 아니지만, 각각의 가로끼리의 합, 세로끼리의 합, 그리고 전체의 합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합을 구했으니 평균을 구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합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for i in 리스트 값을 올리고 그 다음에 프린트 여기는 개수가 두 개씩이니까 안쪽에 있던 i 나누기 2를 해서 출력을 하면은 21, 69, 53, 40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를 가로로 출력해야 되니까 콤마 end는 땡땡 해서 공백을 넣어주는 겁니다. 요거를 같은 방식으로 세로와 전체 평균에도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자, 얘 또한 리스트의 내포 형식으로 좀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요 리스트에 있던 거에 그 값의 반을 넣을 것이다 해서 앞쪽에는 i 나누기 나누기 2를 만들어주고 뒤에는 for i in avg underbar v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 요거 했었죠? 이 형식의 포문을 리스트 내포로 만드는 방법. 자, 그런 다음에 프린트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프린트로 감싸주고 여기 앞에 별을 붙이면 안쪽에 만들어지는 내용이 한 줄로 쫙 하고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요거까지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좀 배웠던,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꼼꼼하게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얘가 이해가 갈 거예요. 만약에, 여기랑 여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쪽은 우리 앞에서 계속했던 이 배열 파트의 문제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고, 요거는 앞쪽에 리스트 내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이 가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 방식을 통해서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싹 복사를 한 다음에 쉽게 생각해서 여기를 H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값이 4개씩 더해졌기 때문에, 나누기 2가 아니라, 나누기 4를 해야지 평균 값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전체 평균은 나누기 8개, 8을 해주면 되겠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해서,
네 줄을 차례차례 넣어주고, 출력되는 걸 살펴보면은, 자, 예시와 똑같이 출력이 잘 되죠? 그러면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처리가 잘 됩니다. 자, 오늘 풀었던 두 문제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문제예요. 특히 이 마지막 두 번째 문제는 코드가 그냥 봤을 때는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정말 이 중첩 리스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가로와 세로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코드가 바로바로 안 짜지는 분들은 공책에다가 그려가면서 I와 J를 칸 번호를 다 적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직까지도 감기가 다 낫질 않아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어요. 그래서 숨이 차가지고 뭔가 길게 설명을 하다가 자꾸 끊고 끊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히 여기를 설명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도 어제 올라갔어야 되는데 하루 늦게 업로드가 되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는 특히 더 아프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